안녕하세요. 컴드 찍기. 어둠어디야 서둠. 아 때렸어야지. 정신 놓고 게임하고 있구만. 오래 할군. 평형 백수. 편향. 우와. 가면 오한. 스킬 보션. 어둠 최적화 후벼파기. 다 필요 없지. 재생 보초기에 반대. 미친. 안 죽잖아. 아이 피 차는 거 봐. 아이 역겨워.
알고리즘 배터리. 스테로이드. 나도 이런 거만. 아니, 이걸로 어떻게 잡어? 아, 포션. 아니, 아까부터 서순 정신 나갔네. 편향 하위모 무지개. 이걸 이 편향을 3장 룬반구 저열. 일반 몹 더 잡고 카드 좀 봅시다. 백소배 자가스리. 빈머항. 머항 써야겠죠? 영차. 영체화 세머상. 개노상. 이거 전체 공격이 없어가지고 못 잡을 텐데.
어우 졸라 세네. 찍기 하나로 잡았네. 아이 삽. 자, 해보자. 파워드 포션 터보 융합. 어둠이라도 한 장 더 쓰죠. 못 잡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잡네. 메아리 핵분열 하위모 메아리 용세가 봅시다. 핵배터리 트롤
핵바냐 트롤이냐. 메아리 잘 쓰려면은 핵배가 나을 수도 있고 트롤 나비하자. 배터리 충전에 스택 좋네요. 뭐 최적화는 좀못 믿었긴 한데 일단 심장은 못갈것 같고 소비들 소비에 제귀 넣고 이렇게 그냥 어둠으로 다 좁히면서 가야 되나? 따갑대 대기구만. 창공 있으면 스톨링 되는 덱인데. 근데 기본 체력이 너무 낮아서 스톨링 자체가 너무 빡센. 메아리 메아리 깜빡했다. 아니 이걸 이아리를 과소비가 원인이다. 배터리 융합 소비 반복이라서 융합은 자리 없지. 여기서 죽겠는데 얘네들은
아, 나영 세화 있어. 연금 비행기. 좋았어. 안 좋았어. 나빴어. 아이고, 여기서 소환 떴으면 위험할 뻔했다. 갓박책 방열판도 쓸수 있네. 터보 방열판 이렇게 할까? 근데 그러면 영채화가 다 타겠지? 아무리 봐도 이건 깨기도 벅찬데. 트윈캐쳐. 아, 폭풍. 황보라 짱샘 추위. 잡질은 좀. 얘네들은 또 어떻게 잡지? 태화.
다행이다. 냉장함 나왔다. 제귀는 결국 안 나왔네. 홀로그램 평형 이렇게 할까? 홀로그램 어둠도 되고. 이거 심장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재련이냐 땡길까? 헐. 탑이 구린 이유는 어차피 탑이 안 떴으면 이게 떴을 거라는 거지. 구대기 유물 같은. 아니 버퍼는 제 컴이랑 상관없는 거 아님? 아... 영차 쓰고 여기서 이중시전 은 아닌가? 평양 가자. 와 어둠 쭉쭉 올라가는 거 무서워. 이번 턴은 제 공격 안 하지. 잡긴 잡았구나. 졸라 세네.
진짜 졸렸으네. 영채와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반복만 걸면 되는데 이제. 아 잠만. 이렇게 이중시점 빠진다고? 개망했네. 일단 반복. 반복 임마 반복. 154. 219. 이번 턴에 어둠을 밀어 넣는 게 낫겠지. 그러면 다음 턴에 확실히 어리석은 놈 나오니까. 이번 턴 어리석은 놈 보고 다음 턴에 발현하면 끝나는 거지. 근데 발현 못하면 어떡하냐. 에이! 아니야 이겼어. 꺼져. 달팽이 허접색. 어둠 진짜 개새다. 메아리 안 떴으면은 못겠지 싶네요. 메아리 먹고 안정적으로 반복 펌핑하고 약간 덱 느낌은 맹독 총매 느낌이네. 폭주 총매 디펙트판.